무슨 사이즈냐? 오, 쳐박아서 또, 아, 아이고, 또 떨어지냐? 작은 사이즈로 자, 방생합니다. 네, 오늘은 야간에 유럽 캐스팅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손님 사람이 이제 5분, 지금 정도 계시고요. 현재 시간은 9시 43분. 지금 10시 좀 넘어서가 이제 간대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던져볼 거고요. 얼마나 많이 잡을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어종은 우럭이고요. 오늘 채비는 항상 쓰던 베스 때 익스파크에 네, 이것도 미노우 웜인데요. 이것도 베스용 웜입니다. 지그헤드는 5분의 1 지그헤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라 채비는 별로 없어서 대표적으로 다 민물 채비입니다. 그래도 이 석축 아니면 테트라 포트에서는 그렇게 큰 녀석은 나오지 않아서 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우럭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캐스팅 하시고 지그헤드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바닥에 집혔다 싶으면 천천히 이런 식으로 릴링을 해주시고 잠시 스테이 아니면 다시 한번 감아주시고 스테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몸을 띄어서 한 바퀴 감으시고 다시 스테이 아니면 천천히 바닥을 긁어서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잘 오는 걸로 바꿔서 운영을 할 거고요. 한번 얼마나 잡을지 보겠습니다. 방금 한번 입질이 오긴 했는데 한번 퉁 치고 말았네요. 저희가 좀 그래도 이 테트라포트는 밑걸림이 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밑걸림에 유의해서 잘 낚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질. 아, 못 갖고 가네. 히트. 아유, 빠졌다. 다시 입질. 히트. 자, 이제 뭐가 나오는지 얼마나 사이즈의 고기일까요? 보겠습니다. 쳐박았어. 아휴. 박았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뺐습니다. 아휴, 다시. 나오면 안 되냐? 자,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사이즈냐? 오, 그렇죠. 자, 우럭 한 마리. 자, 잡았습니다. 오늘 우럭의 금지체장은 22cm입니다. 사이즈가, 그쵸, 제한 뼘이 23cm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럭이 이렇게 첫 우럭 또 나와줬습니다. 또 깊게도 먹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사이즈 우럭. 두부자 어디 있냐? 어떻게 먹? 고기를 담았습니다. 아이고. 아휴,
끊어졌네. 밑걸림은 기본적으로 감소하셔야 돼요. 여기는 밑걸림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나쁜 애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 입질, 또 입질. 나이스 히트. 자, 이번에도 뭘까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좀 먼 데서 좀 바이트 받았습니다. 지금 좀 작네요, 아까보다는. 자, 사이즈가 이것도 한번 최장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좀 작아서 놔줄까 말까 하다가 미안하다가 자연 방사가 돼버렸네요. 또 잡으면 되지요. 다시 캐스팅. 자, 다시 바닥 가라앉혀주고. 자, 바닥에 가라앉아 싶으시면 스피드 닫고. 자, 천천히 한 바퀴 릴링 스테이. 다시 한번 천천히 스테이. 입질. 갖고 가냐, 갖고 가냐? 갖고 갔지, 나이스. 오! 아, 빠졌어요. 터졌네? 아, 완전 터진 것 같아. 아, 입질. 나이스 히트. 또 빨리 올려서. 오, 손. 자,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하죠. 무슨 꼭 민물에서 잡는 꺽지 같습니다. 꺽지. 자, 요거는 방생. 가거라. 입질. 자, 갖고 가네. 갖고 가. 네, 이것도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에이씨. 자, 그쵸. 또 작은 사이즈. 또 한 마리. 자, 작은 사이즈로. 자, 방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입질, 입질. 다시 입질. 입질, 후키, 나이스. 한 번 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가 20 미만입니다. 지금 빼야 돼. 자, 이것도, 자, 방생.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오우, 바로 입질. 입질, 입질. 갖고 가. 한 번 더 갖고. 나이스. 아, 이건 사이즈가 작은데요. 자, 여기도 올라오는데. 또 작은 사이즈의 호럭입니다. 네, 요것도. 자, 작은 거 방생. 입질, 나이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좀 전에 잡았던 것보다 좀 되는데 안 돼. 처박았어 또. 아, 맨날 여기만 오면 처박네 이게. 나이스, 올렸다. 올라와, 올라와. 니가 처박아 봤자지 이놈아. 자, 사이즈가 이것도 아쉽네. 자, 사이즈가 이것도 아쉬운 사이즈입니다. 요거 다시 또 방생.
밑걸림이 심해서 지금 무게를 좀 내렸어요. 10분의 1온수로 좀 바꿨고 웜도 자 다른 웜으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스위트. 오 이거 힘들 쓰는데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거는 좀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물었어요. 자, 앞에서 사이즈가 네 이거는 체장이 넘습니다. 모처럼 만에 하나. 하, 참네요. 아이고 또 떨어지냐? 뭘 맨날 떨어지냐? 맨날 떨어지냐? 다시 입질. 갖고 간다, 갖고 간다. 나이스. 자, 히트. 처박지만 마라. 처박지만 마라. 아, 여기도 또 처박았어. 항상 저기가 문제네. 여기가 항상 처박는 고간인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자, 재보겠습니다. 선. 잡았습니다. 자, 체장이. 네, 이것도 이 사이즈는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킵. 자, 보관하겠습니다.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다시 캐스팅. 육질. 나이스 후킹. 아, 저 구간에서 항상 아까 지드그레드 무겁게 썼을 때는 항상 밑걸렸었는데 좀 가볍게 쓰니까 저 구간에서 저 잘 물어줍니다. 자, 또 뭐냐? 사이즈가 어디 봅시다. 사이즈가 이것도 간당간당한데 아까 제가 놓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찢어진 거 보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이거는 방생.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다. 캐스팅. 갖고 가라, 갖고 가라. 나이스. 너는 사이즈가 좀 됩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자, 사이즈가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놓지 않으련. 자, 이것도 방생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이것도 넣어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히트. 이제는 좀 중간을 쳐보겠습니다. 와, 이 바닥은 너무 걸려가지고 밑걸림이. 자, 요거는 또 방생 사이즈. 아니, 아파, 아파, 아파. 난리치지 마, 난리치지 마. 나 줄게, 나 줄게. 자, 요건 또 방생 사이즈.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우럭인데, 이씨, 사이즈가. 이것도 좀 작죠? 많이도 먹었다, 이 녀석. 미안하다. 아휴, 미안하다. 다시 입질. 아, 입질, 입질. 아, 너무 작네요, 이거. 계속 퉁퉁 치는데. 갖고 갔냐? 갖고 갔다. 한번 호킹 해보겠습니다. 자, 호킹 했는데 있는 녀석을 계속 치긴 했는데 사이즈가 오 지금 힘을 쓰네요. 또 아까는 좀 작은 느낌이었는데 자, 이거 사이즈가 아이고 요거는 또 그래도 킵 사이즈가 되는데 자,
이거는 아이고 또 떨어지네 이 녀석들아. 자 다시 캐스팅. 정상 물이 차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약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지금 간조가 끝나고 이제 물이 다시 이제 들물로 바뀌었습니다. 들물로 바뀌어서 물살이 엄청 세져 가지고 현재 지구애들을 5분의 1로 쓰는데도 계속 바닥을 찍질 못하고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집에 돌아가려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디 한번 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통에 들어있는 거는 콩 세 마리네요. 네. 오늘 아마 잡은 마리수는 한 20마리 남짓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방생해 줬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3마리 요거는 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간에 이제 방파제에 와서 이렇게 우어 우럭 낚시를 했습니다. 뭐 물론 지인들과 오기는 했는데 지인들은 다른 포인트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저만 혼자 좀 멀리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 시간이고요. 오늘 뭐 가져가는 고기는 얼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손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루질도 이제 낚시가 이제 금어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슬슬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은 뭐 저런만의 우어 우럭 낚시를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네, 뭐 낚시 아니면 바다 생활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바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시즌 요시TV에 오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